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AI로 생기는 새로운 기회,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클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어떤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일어났던 몇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 해석을 설명을 드리면서 스타트업들한테 몇 가지 그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이고요. 잘 아시듯이 작년 2022년은 제너레티브 AI의 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사람의 눈을 확 끄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끌다가 결국 연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피크를 딱 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통상 많이 생기는 캠브리지언 익스플로전, 캠브리아 대폭발 위기가 작년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AI 특히 라이저 랭귀지 챗GPT를 그 애플 앱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웹 1.0이 나왔을 때랑 비교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제가 보는 시각은 AI는 웹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는 그 20세기 초반에 나온 전기,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나왔던 그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올 기반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99년대 후반에 경험했던 새로운 서부 개척 시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냐? 사실 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만든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00년 동안, 300년 동안의 그 산업혁명에서 대부분의 기술들은 어디에 적용됐었냐 하면은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데 적용됐습니다. 근데 최초로 AI가 이제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지식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적어도 2배에서 5배 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 노동자들의 시장이 얼마나 되냐고 보면은 글로벌 GDP가 대략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식 노동자들한테 페이아웃 되는 급여가 합치면 30조 달러 쯤 되고 그거는 그만큼 그것이 부가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가 되어주는 IT 인프라 투자가 대략 1년에 5조 달러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AI로 인해서 대략 적어도 2배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추가로 늘어나는 5조 달러 내지는 그 이상의 투자가 혹은 IT 인프라 지출이 IT에 관련된 기업의 새로운 매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에 관련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이냐? 대략 현재 퍼나 멀티플을 적용할 경우에 대략 10에서 15조 달러 많으면 20조 달러 이상의 새로운 기업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터넷 기업의 가치들 페이스북,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기업 가치를 다 합친 13조 달러보다 큽니다. 그게 이제 제가 결국 AI라는 것이 웹과 보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새로운 서브 개척 시대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니콘들이 나오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주 하나 이상 AI 해커슨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매일 100개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90년대 후반에 웹 1.0 시대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왔고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위너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제가 제일 외주 그 줄에 한번 95년, 9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이 실제 어떤 성공한 기업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것의 원조가 된 형태는 대략 95년, 96년에 첫 번째 형태가 대충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조차도 그 첫 번째 원조의 형태는 지오시티즈나 네티앙 아마 여러분 여기에 들어보신 분 없으시겠지만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서비스가 95년에 나부터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 업적에서는 뭐냐면 저 글자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 초기 성공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메일이었고 세이클럽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떻게 보면 그 운출기삼이라기보다는 본인 창업자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모토가 있었던 겁니다. 전 두 가지는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에 서비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큰 서비스가 되는 데까지는 기술, 환경, 그다음에 그 어답션 이런 모든 그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넷플릭스 같은 혹은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글하고 네이버에서 관찰을 했듯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이코노믹스,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리고 그 당연히 아마존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도 나올 것이고 J클럽이나 한게임이나 린지 같은 갑툭튀도 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청바지나 곡괭이를 파는 툴 비즈니스가 초반에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그것이 롱텀으로 굉장히 큰 성공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적은 숫자의 인프라 플레이어들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변화는 제가 웹 1.0의 예만 드려드렸지만 사실은 18세기 이후에 증기기관, 그 다음에 화학, 전기와 같이 굉장히 새로운 디스럽티브가 기술에 나올 때마다 매번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이걸 제가 요약한 글인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방식에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난감 같은 시도가 막 시도되다가 어느 시점 돼가지고서 새로운 제2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그걸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이코노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AI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 엔비디아에 있는 분이 그 예측한 것인데 실제로 2024년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저대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강력한 LLM들이 나오고 있고 GPT-4나 PaLM-2도 나왔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LLM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금년 상반기에 뭐 그 관찰했던 다섯 가지 큰 그 체인지 변화를 보면은 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요 앞에 세 가지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가 만든 라마라는 그 랭귀지 모델이 나온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예상치 않게 웨이트가 유출되면서부터 오픈 소스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거의 익스플로진처럼 나왔고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은 그 중에 몇 개의 모델은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맥북 그다음에 심지어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퍼스널 형태 사이즈의 랭귀지 모델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ChatGPT 플러그인이 발표가 됐고 그것에 관련된 해석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식인데 오토노스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저는 이제 랭귀지 모델 시장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그 이지혜 대표님 말씀은 100빌리언 사이즈 이상 되는 규모의 저는 Very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카테고리는 대략 오픈 AI, 구글,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탑5 정도의 빅테크를 제외해 그들만의 리그를 일단 만들어졌고 그들 그 리그에 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바로 아래 사이즈 대략 지금 현재 사이즈 상태에서 보면 7빌리언에서부터 65빌리언 사이 100빌리언 이하 사이즈의 랭귀지 모델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이 시장이 가장 큰 전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만들 시장에서 다음 또 하나 지금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 글로 돌릴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이 엣지 디바이스에 돌아가게 되면서부터 노트북 아니요 제 맥북 아이폰뿐만 아니라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 수준의 IoT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냉장고까지 랭귀지 모델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 주위에 결국 랭귀지 모델이 한 100개쯤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회를 줄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그림은 그려지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두 번째는 ChatGPT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인데 하나는 그 코딩을 하는데 그 API도 안 썼고 JSON도 안 썼습니다. 그냥 내추럴 랭귀지 코딩이 끝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건 뒷부분 설명드리고 또 저걸 보면서 제 첫 번째 배치로 들어간 카약이나 다음에 엑스피디아를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 자리에서 카약이나 API는 무슨 모드를 갖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ChatGPT가 이제 AI의 중국에서 보면 위챗과 같은 형태의 수프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든 B2C 앱은 그 뒷단에 백엔드 API 프로바이더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프로젝션 하자면은 지금 현재 B2C 앱 중에 절반 이상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ChatGPT랑 Natural Language Interaction 하는 그 프론트엔드 뒷단에 숨어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여전히 모바일 그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게이트키핑 파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답을 못 찾았고요. 마지막 그 오토노머스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어떤 그 일이 발생했냐면은 코딩이 기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은 내추럴 랭귀지도 다 가능해졌고 API, JSON 필요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UX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ChatGPT 쓰면서 기본적으로 버튼 클릭하는 게 없어졌고 전부 다 언어로 말씀하면은 인풋을 주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UX도 죽었고 이제 프로그램도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닷컴과 모바일을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축적해왔던 우리의 지식은 모든 걸 다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를 드는 것이 모바일 UX에서 A/B 테스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모든 레슨을 일단 언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무엇이 이제 모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빌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됐고 그게 과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과연 기회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 슈퍼앱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예를 들면 카야코 엑스피디아는 앞으로 그 5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졌지만 카야코 엑스피디아 경쟁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기에는 완전 제로 베이스의 새로운 그라운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동시에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ChatGPT 뒷단의 API를 형태 통해서 백엔드 그 데이터만 제공해주는 업체로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GPT-4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 쓰고 버리는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 앱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 모트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저는 고객에 대한 오너십이 가장 중요한 모트로 남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트 UX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그 같이 언급해 주셨지만 과연 밸류 어쿠럴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랭귀지 모델인가 앱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랭귀지 모델에서 만들어진 밸류 어쿠럴이 전체 50%를 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대략 10% 미만의 밸류를 갖고 있던 가는 것보다는 훨씬 큰 밸류가 랭귀지 모델과 밑에 인프라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어쩌면은 웹3에서 나왔던 FAT 프로토콜 thesis라는 것이 비로소 여기에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까지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90년대 후반에는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의 좋은 방어벽이 되어졌는데 이번에도 방어벽이 되어줄까? 아닐 것 같아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GPT-4의 한글의 능력이 GPT-3.5의 영어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학습과 가능한 데이터를 다 끌어모으면은 대략 2TB면 끝입니다. 물론 그나마 대부분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그 담벼락 안에 있고 담벼락 밖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합치면 그나마 그것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500GB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 500GB에 대해서는 GPT-4 학습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모트나 디펜시빌리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기회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1세대 모델은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겪을 겁니다. 이 렌사가 한 달 만에 꺼지긴 했지만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해 GPT 래퍼라고 얘기할 수 있는 UX 앱들은 거의 90% 이상 사라지겠지만은 그 중에 한 1% 정도는 한메일이나 세이클럽 같이 네트워크 이펙트 형태의 모트를 구축하게 된 업체는 아마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1% 정도.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또 두 번째 제 2세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건데 하나는 저는 3년 후쯤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사만드라는 에이전트가 있을 거고 사만드라는 에이전트 뒷단에 한 100개 정도 저한테 퍼스널라이즈는 에이전트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1000개쯤 될지도 모르고요. 다음 두 번째, 그 사만드는 핸드폰 안에서 돌아가고 핸드폰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 안에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왔던 환경은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모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 시장은 앞으로 한 3년, 짧으면 3년, 길면 5년간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모든 회사는 AI 기반으로 트랜지션이 필요하고 트랜지션이 필요한 노하우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나올 겁니다. 물론 5년 이후에도 얼마나 유연 시장으로 남을까까지는 제가 의문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건 첫 번째는 AI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GPT-4보다 훨씬 똑똑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두고 제 의도대로 일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그 기술, 새로운 환경,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랭귀지 모델, 그리고 저한테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1000개 정도 에이전트가 제 주위에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니즈가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의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95년과 똑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고민해야 될 건 결국은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뭐가 가능할까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가능해진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제가 볼 때 진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유효한 모트를 찾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스타트업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ry many, fail fast입니다. 가능한 많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빨리 fail하고 그 중에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1% 정도는 한메일이나 세이클럽 같은 유니크한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학습해왔던 지난 15년 동안 20년 동안 학습해왔던 모토는 일단 다 언런하고 처음부터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빌드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이 과정을 또 다시 한번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 맞춰가지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